구약의 십일조가 있었죠. 그런데 십계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모세가 합니다. 그때 십일조 개념은 국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중근동은 다 이 국가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십일조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해내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십일조를 해당한 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십일조를 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헌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에게, 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의 통치만이 유일한 통치라고 생각하는 세금 내고 살고 그 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세를 내라. 이 헌금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근데 고백의 형태가 이제 십일조로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십일조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 서신부엔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엔 나와요. 이것도 폐하지 말고 저것도 폐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 복음서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은 십일조 문화가 이미 종교세로 있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십일조 얘기를 안 하세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 십일조 얘기가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없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11조는 신약시대에 연보로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라는 형태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헌금으로 다 포괄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 안에서 11조라는 형태를 다시 강조한 건 후기입니다. 교회사 시대 중세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교회당에서 11조 강조가 나왔고요. 한국교회는 11조를 초기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조를 연보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독일교회나 영국교회나 이런 국교회 같은 다 세금에서 종교세를 내고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목사님들 국가세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독일의 목사님들은 그 검사 판사 시험 보는 것처럼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 그런데 이제 국가하고 이게 결연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아무 관계없이 독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이란.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청교도 전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목사 월급 안 받겠다예요. 교회 유지 그 저 뭐 세금 이런 거 안 받 후퇴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국가 외에 우리가 십일조를 내자 해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십일조를 한국교회 헌금 전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억압이 돼요.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십일조 때. 그래서 십일조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강,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 요즘 뭐 NGO나 종교계나 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철밥통 되고 망하잖아요. 근데 교회만은 국가 세금 안 쓰고 돈 안 쓰고 스스로 유지하고 다 그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서는 교회의 십일조는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십일조를 이런 교회사적 전통과 교회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규례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갖다가 대가지고 십일조 안 한 건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성경 해석상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십일조에 대한 가르침이나 복음서의 십일조에 대한 논쟁은 신약 성경의 완성인 서신부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보고요. 이 성경의 계시가 중간 과정일 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완성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십일조는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일조가 다시 이렇게 교회 헌금제도 강정화된 연원을 살피고 의미가 있고 가치는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도구하는 오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죠, 젊은 사람들. 저는 뭐 신학적으로 십일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바로 해석해내고 적용을 교회사적으로 다시 정돈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돈하면 나 한국교회 교인들 그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 강요와 권위적인 그 억압을 하는 바람에 반발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